네, 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 유저 여러분. 자, 메이플 스토리 10주년 기념 새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개그맨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방금 누구예요? 나가주세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날에 여러분들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아무래도 그 사회를 저 혼자 보면 재밌을까요? 어떻게 제 옆에 어떤 여자 MC 한 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아나운서계 김태희 공소영 아나운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계 김태희 공소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멋진 자리에 너무나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김기리 씨 소개 멘트가 특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공소영 아나운서가 직접 저에게 김태희 해달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진짜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세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개그계의 원빈과 함께 아나운서계 김태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서영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오늘이 바로 메이플 스토리 10주년을 맞이해서 수많은 유저분들 모시고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지난 2003년 4월 29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서 올해로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와, 10년이면 정말 강산이면 한다는 말인데 10년 전에 제가 정말 기억이 납니다. 2003년 4월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럼 그때 우리 공성 아나운서는 안 태어난 것 같네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이플스토리 10주년 기념 페스티벌을 맞이해서 야 정말로 많은 유저분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메이플스토리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주신 우리 유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메이플스토리와 함께 앞으로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해주실 우리 유저 여러분들 우리 그런 유저 여러분들께 메이플스토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표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저희 맞춰서 같이 할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메이플스토리 유저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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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메이플스토리 10주년 페스티벌 새 역사의 시작.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유저분들을 위해서는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 그리고 곰TV와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유저분들을 위해서 생중계까지 해주시는 거는 정말 배려심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 유저분들을. 자, 어쨌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서영씨, 우리 잠깐 메이플스토리의 그 위대한 역사를 한번 되짚어볼까요? 아, 그럽시다. 제가 먼저 할게요.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4월 29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게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전 국민 3명 중에 1명이 즐기는 게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가 62만 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온라인 역사에서 최초와 최고의 길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들은 우리 유저분들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유저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메이플스토리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새 역사의 시작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메이플스토리 10주년 기념인 행사인 만큼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메이플스토리의 10년간의 히스토리 다 함께 감상하실까요? 박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플스토리 10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눈시울이 좀 붉어져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10년간 정말 수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게까지는 여기 모이신 또 정말 수많은 유저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뭐죠?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 바로 저희가 앉아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반갑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스트롤 의자를 좀 깔아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토크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앉아서 진행을 한다는 게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드네요. 다 앉아 계시죠? 저희도 좀 앉을게요. 아니면 저희도 유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세요.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사실 서영씨는 그 특별히 하는 게임 있나요? 사실 제가 게임 마니아예요. 어떤 게임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저도 이렇게 잠 안 자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겨서 했던 때가 있었고, 요즘에도 네. 이렇게 모바일 게임 하느라고 새벽 4시에 자고 그러거든요. 우와. 어떠세요, 기리씨는? 네, 사실 남자들은요, 게임을 왜 웃으세요? 그냥 창피해서 갑자기. 네. 남자들은 게임을 좀 즐기는 것도 있지만은 게임을 같이 하면서 친구들과 좀 우정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안 좋았던 기분들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도 좀 게임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저는 정말 공감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오랜 역사를 가진 메이플스토리 역시 수많은 유저들과 함께 성장한 만큼 그 속에 숨겨진 다양한 삶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공모한 수많은 사연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유저분들과 함께 나누고픈 사연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메이플 스토리만의 사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정말 수많은 사연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고 굉장히 감동받고 좋아하실 만한 것들만 지금 모았습니다. 자, 분위기 좀 잡고 제가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 음악 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 제목 빠빵머리 어때? 재밌나 보네. 감동적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 닉네임 빠빵머리 어때입니다. 유명하신 분인가요? 랭킹 안에 들어와 있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메이플스토리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메이플스토리를 처음 만난 것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당시 저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는 키 185cm에 몸무게 땡땡으로 운동장을 10바퀴씩 돌아도 끄떡없는 무한 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력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서 다리를 절룩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체력검사 때 좋은 기록을 얻고 싶은 마음에 통증을 무시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달리기가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점점 심해진 다리 통증은 오른쪽 무릎에 생긴 암 때문이었습니다. 악성 종양으로 고륙종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평범했던 저의 생활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항암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건강했던 저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입안은 다 헐고 음식을 삼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체력이 떨어져 나갔죠. 항암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빡빡머리, 대머리가 됐죠. 그렇게 병마와 싸움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어떤 일이든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건강했던 시절이 너무 그리웠어요. 무엇보다 친구들,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통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커닝시티 특유의 배경음악을 들으며 스톰프를 잡던, 아시죠? 스톰프를 잡던
빠빵머리 어때라는 닉네임으로 병실에서 핸드폰을 연결한 노트북으로 접속해서 메이플스토리를 했습니다. 게임 환경 측은 너무 열악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메이플스토리를 해야 했어요. 비록 몸은 병실에 있지만 게임에 접속해서 수많은 유저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웃을 수 있었거든요. 학교 친구들도 게임상에서 만날 수가 있었죠. 1년여간의 투병 기간 동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메이플에 접속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고,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구토증세에 심할 때도 옆에 세숫대야를 놓고 게임을 할 정도로 메이플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반복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메이플스토리는 투병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메이플스토리와 함께 병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이겨냈습니다. 현재는 자전거로 하루 100km 이상도 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26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메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한 메이플스토리, 이제라도 그 고마움을 전하며 저 역시 메이플스토리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메이플스토리의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기리 씨 사랑하고요. 이런 거 없었어요, 사실. 메이플스토리 화이팅! 네. 와,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야, 이게 실제 우리 유저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맞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하고 계시는 유저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정말 이 기리 씨가 읽어준 사연을 보면 메이플 스토리가 단순히 게임을 위해 넘어서 뭔가 이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빠방머리 어때님 정말 장하시고, 앞으로 메이플 스토리에서 빠방머리 어때님 닉네임 보면요, 한번 이 메시지 한번 보내주고 그러세요. 아이템들도 좀 선물로 많이 주시고요. 네, 선물로 좀 주시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빠방머리 어때님을 모셨다는 정말요? 겁니다. 정말요? 네. 자, 빠방머리 어때님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어느 쪽으로 오시죠? 키가 정말 크세요. 예,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185니까 한 197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175죠? 네, 굉장히 거인이에요. 아니, 우리 이렇게 서서 이야기 하지 말고, 네, 편하게 앉아서. 네, 앉아서 얘기하시죠. 네, 앉으세요. 가운데로 앉아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빠빵머리 어때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은 건강하세요? 일단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지금은 건강합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아유, 이렇게 정말 반가워요, 빠빵머리 어때님. 자, 놀리는 거 아니고 정말 반가워요, 빠빵머리 어때님. 빠빵머리 어때님. 반가워요. 네, 네, 반가워요. 근데 이 닉네임으로 사람을 부르는 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제 팬카페에 기리의 노예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을 실제로 만나면 저한테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노예님 오셨냐고 하시는데. 그분이 혹시 신보라 씨 아닌가요? 맞나요? 부럽네요. 신씨는 맞는데 신보라 씨는 아니에요. 네. 어쨌든 빠빵머리 어때님, 정말 이렇게 반갑고요. 오늘 메이플스토리 10주년 기념행사에 많은 우리 유저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잘 나와요. 하세요. 26살 송우진 빠방머리 어때 학생입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요즘도 메이플스토리 계속하고 계시죠? 예. 메이플스토리의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그냥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사연을 처음 읽을 때는 이제 사실 저희 아나운서 분도 공감을 잘 못하고 했었어요, 사실. 근데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정말 이 항암치료나 치료를 받다 보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도 없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병을 이겨냈다고 해도 맞는 말인가요? 힘들 때, 네,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 네. 뭐 게임 유저들도 만날 수 있었지만, 학교 친구들, 네, 그 만날 그 수 있었어요. 유저분들은 그때 병실에 있던 걸 알고 있었나요? 아는 사람은 알고 그냥 친한 사람들만. 아. 학교 친구들이나 친구들을 밖에서 병원 밖에서 못 만나니까 게임을 통해서 같이 만나고 게임을 하고 이랬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게임하시면서 특히 또 메이플스토리 하시면서 커플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없다. 어제 헤어지신 걸로. 언제 헤어졌어요? 25년 전에. 아니요. 아까 저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두 명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예. 지금은 현재 없으시잖아요. 우리 나 이상형 아직도 지금 메이플 스토리 하고 계시잖아요. 네. 메이플 스토리 지금 이거 지금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많은 유저들 앞에서 나는 이런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어떤 이상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게임상에서도 어떤 플레이를 해도 좋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 지금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말이 통하면 말만 통하면 돼요. 아 말만 통하면 된답니다. 여성 유저 여러분들 말만 통하면 된답니다. 아 뭐 키는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키는 안 봐요. 아, 키는 안 봐. 네. 키는 안 봐. 그러면은 연예인으로 따지면 얼굴 어떤 얼굴? 얼굴도 그냥 제가 마음에 들면. 혹시 연상 어떠세요? 아이고. 예. 어때요? 공소영 아나운서 어때요? 연상 어떠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 많이 쟀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 이 정도면은 키가 지금. 제가 말이 잘 안 통하나 봐요 이분하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말만 통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 어쨌든 우리 빠방머리 어때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메이플 스토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아 그 전에 지금 레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하는 캐릭은 네. 200 레벨. 200. 아이디가 상추. 아이디 상추. 아이디 상추를 보시면 꼭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상추를 또 바꾸셨군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에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요즘에 테스트 서버에서 네? 밸런스 이렇게 개편해 주고 있는데요. 네. 모험가 직업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와, 열화 같은 성원이. 모험가 직업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잘 들으셨죠? 써주세요. 한 마디 더. 아, 내 팀 김에 한 마디 더. 네. 바이퍼 직업 점프 스킬 좀 추가해 주세요. 오호. 야. 지금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마디 더. 오. 아, 마지막으로. 네, 이쁜 스토리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니까요. 고급 자전거 용품을 사실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빠빵머리 어때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이 같은 플레이어, 이 유저분이 나오시니까 상당히 반가워하시고 또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제가 보면서 저도 당장 메이플 스토리 유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우, 갑자기 무슨 이게 뜬금포? 제가 게임도 하고 이제 연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도 이렇게 바쁘신데 게임도 하시면서 연애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우리 기리 씨는요. 네. 하수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게임도 하면서 연애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정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커플분들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사연 하나 저도 역시 준비를 해봤는데. 좋습니다. 이번 사연이 바로 게임과 사랑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분의 사연입니다. 정말 똑부러지는 여성 유저의 사연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앉아서 하죠. 저도 음악하고요. 조명 좀 주세요.
DJ가 된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사연, 예비 신부의 청첩장. 안녕하세요. 메이플 8년자인 20대의 예비 신부입니다. 저의 반쪽인 신랑을 어디서 만났냐고요? 맞습니다. 바로 메이플 스토리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성벽이란 사냥터가 한창 유행했을 때였죠. 그를 만난 것 역시 사냥터였습니다. 당시 저의 직업은 섀도우였는데. 사냥터에서 진짜 사냥을 하셨네요. 네. 진짜 사냥을 했네요, 진짜. 남자친구는 비숍이었죠. 비숍은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인 거 다들 아시죠? 자, 처음엔 그저 필요에 의해서 좀 빌붙어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등쳐 먹으려고. 조용히 하시고요. 공사 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가서면서 함께 사냥을 다녔습니다. 말이 함께지 제가 비숍을 졸졸 따라다녔다고 봐야겠죠.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저 없이는 파티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남자친구는 이때부터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끌렸다나? 이놈의 인기는 온라인상에서도. 왠지 김기리 씨가 읽어주세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할 것 같군요. 자, 그러던 중 성벽 파티 사냥에서 솔플 위주의 사냥 시대가 대세가 됐습니다. 함께 게임을 할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었던 메이플이었는데 저는 낯선 게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한동안 접속하지 않았고 그렇게 비숍 남친 역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메이플에 접속했습니다. 정말 많은 쪽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연락처를 남긴 비숍 남친의 쪽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괜히 설레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란 다 그런 거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비숍 남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번호더군요. 헐. 없는 번호를 남기다니. 헐. 선수 같네요. 자,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저는 왠지 모르게 그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쪽지를 보내기도 하고 고학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백방으로 그를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에 대한 관심이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아온 한 통의 쪽지. 어디 있었어? 뭐야? 비숍 남친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비숍 남친도 저를 계속 찾고 있었더군요. 우린 한 달여간의 엇갈림 끝에 같은 시간에 접속했던 거예요.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함께 새로운 직업의 캐릭터를 키워나갔습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요. 메이플을 하는 시간은 마치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설레었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풀메이크업을 하고 PC방에 갈 정도였어요. 그래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는 보는 사람도 없는데 풀메이크업을 하시고. 저도 그래요? 네, 저는 사자... 잠시만요. 네.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던 중 남자친구가 먼저 직접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게임 친구를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 남자, 저의 모든 편견을 바꿔버릴 만큼 끌렸고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인 12월 23일 거리엔 캐롤이 울려 퍼지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설레는 연말. 맞아요, 우린 분위기 타서 만났어요. 알게 된 지 정말 오랜만에 이루어진 첫 만남이었죠. 남자친구는 부산, 저는 청주. 먼 거리를 달려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죠. 무엇보다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남자가요? 그런데 저는 사진이 더 예뻤나 봐요. 남자친구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보통 그렇죠.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공상하면서 네이버에 치고서 보고서 깜짝이야. 난...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렇게 우린 PC방 커플석을 애용하는 메이플 커플, 메플이 됐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통해 만나서인지 우린 서로가 참 잘 맞았어요. 쌓여가는 애정만큼 만렙 캐릭터도 수두룩 쌓였죠. 장거리 연애? 그까이 거 메이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2년여의 교제 끝에 우린 미래를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양가 부모 상견례를 마친 상태로 행복한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부, 예비 신랑이 됐답니다. 저의 동반자를 만나게 해준 메이플 스토리.
앞으로도 저희와 같은 행복한 메이플을 양산하길 바라면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할게요. 메이플스토리 화이팅!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와. 저와 같이 지금 많은 생각을 하시던 분도 계실 텐데 정말 게임을 헛수고로 했다는 느낌도 지금 들어요. 정말 이게 여자들은 참 욕심쟁인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은 이제 한 가지밖에 못하는 여자들은 참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정한 고수의 모습이죠. 이 게임도 하면서 여자친구도 만들고 연애도 하는 게 정말 진정한 고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혹시 이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가요? 당연합니다. 아이고. 자. 이분의 아이디는요 바로 질투자제님이세요. 모셨습니다. 질투자제님 나와주세요. 자, 어휴, 와우, 미인이세요. 네, 정말 미인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계신데. 아니 실물이 이 정도신데 그러면 사진이 얼마나 예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너무 미인이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네? 유저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질투자제님이시죠? 네. 메이플 스토리를 통해서 연인을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나름의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게임 하나 집중하기도 힘든데 언제 또 연애까지? 그냥 사냥만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게 돼요. 그게 돼요. 너무 쉬웠어요? 네. 아니 그 청주 부산인데 어디서 만나셨어요? 난 그게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중간쯤에서 만났을까 아니면 부산까지 갔을까? 청주에서 만났어요. 청주에서. 네. 남자친구분이 올라와서. 네. 그리고 지금은 남자친구가 부산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분당에 있어요. 네. 자주 보고 싶어서. 분당에. 그건 아니고 그냥 대학교도 여기로 다니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아주 자주 보겠네요. 같이 게임하면서 남자친구랑 같이 게임하면서 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딱히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화면으로 보니까 왠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다고요? 지금 본인의 네. 모습을요? 네. 아니 너무 예뻐요. 실제로 봐도 이상해요. 네. 너무. 뭐라고요? 정말 농담이에요. 정말 농담이고. 여기 근데 이 화면에 아까부터 저도 드는 생각인데 저도 저조차도 이렇게 비치니까는 개기름이 많이 끼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괜찮게 나오나요 지금? 그러네요. 저희가 좀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네. 딱 그대로 나오네요. 근데 네. 질투자제예요. 네. 왜 질투자제예요? 그냥 별뜻 없어요. 별뜻 없이 감사합니다. 네. 원래 메이플에서 네. 막 영어나 숫자 같은 걸 섞어서 쓰면은 초보자 같아서 한글 아이디로 했어요. 근데 이거 좀 아까부터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네. 남자친구분이 메이플 여자 유저와 바람이 날 뻔한 사건이 있다고. 제가 메이플 안 하고 있던 시기에 네. 남자친구가 그 메이플 스토리 커플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알아서 잘 해결하던데요. 본인이 깜짝 놀라서 네. 한마디 거니까? 네. 좀 평소에 기운이 좀 세신가 봐요. 저요? 딱 봐도 좀 기가 세 보이지 않나요? 네, 세 보여요. 네. 네.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죠? 네네. 남자친구한테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희망을 가지시고 남자친구한테 참 창피하지만 이런 것도 안 할 수 없거든요. 영상편지 한번 보내는 걸로. 영상편지요? 네. 영상편지. 영상편지. 여기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실명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아이디 말씀하셔도 돼요. 남자친구 네. 닉네임.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친구 닉네임이 뭐예요? 신궁벤이에요. 에? 신궁벤이에요. 신궁벤? 네. 신궁벤아 이렇게. 나. 신궁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처음 해보는 게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신궁벤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나. 내가 너를 처음 만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 실제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되게 신기할 뿐이지만
결혼해서도 재밌게 보내자. 사랑해 라고 한마디 해주셔야죠. 사랑해. 야. 뭐 메이플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 있으시다고. 저희 지금 네. 남자친구 분이신가 봐요. 어? 아. 저희. 아 정말. 아니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네. 아니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네. 나오신 거죠? 네, 하세요. 아 지금 딱 보니까 꽃다발을 들고 계셨는데. 기리 씨 방해하지 마시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세요. 오세요. 네, 좀 동선이요. 좀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지금 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를 들고 말하면 이렇게나 말하면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네네네. 일단 무릎을 좀 꿇으신 다음에 무릎을 좀 꿇으셔야지 멋이 좀 나잖아요. 네.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부러워. 많이 그래, 양쪽 무릎 되지. 다 꿇으면 이제 그지처럼 보이니까는 많이 해보셨어요. 자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게임에서 만났지만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자 알겠어. 자 답을 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볼에 가볍게 뽀뽀. 곤란하신가요? 그럼 포옹 정도로 하시고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니킥을 이대로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포즈가 마음에 든다. 3 2 1 하나 주세요. 네. 역사를 자꾸 올리시는데.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두 분 잘 어울리죠? 이 두 분도 또 행복하게 정말 아름답잖아요. 행복하게 신혼살림 장만하시라고 저희가 또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갈 때 꼭 받아가시고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저쪽으로 자리를 좀 이동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부럽네요, 저 두 분이. 네, 이렇게 가면서 좀 얘기를 하니까. 좀 부럽네요. 지금 남자친구분이. 남자친구가 뭔가요? 아, 남자친구란 게 뭐냐? 네,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저는 있죠. 그쵸.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저 이거 무대 위에서 이런 얘기 해본 적 처음인데요. 여자친구의 매력이 뭐예요? 여자친구의 저희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 빨리 하세요. 네 하세요. 그냥 뭐 다 좋습니다. 네. 저희 영상 편지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혹시라도 지금 곰TV에서 보고 있니? 아니면 아프리카TV에서 보고 있니? 혹시 아, 저 뒤에 지금 온 건가요? 돌아보지 마시고요. 네, 부끄러워가지고요. 네. 네, 나 지금 이쁜 아나운서 분이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질투나죠? 제가 괜히 시켰네요. 그렇죠? 네. 다음 순서 바로 만나볼게요. 제가 듣고 있지를 못하겠어요. 네. 이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네. 히어로, 랭커, 파란 모자, 10주년 광고. 이것만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 주인공 바로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보여주세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잘 아시죠? 정말 멋있는데요. 아, 저희 정말 멋있죠. 실제로도 뵀잖아요. 정말 그렇죠. 멋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상 해주실 분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별 프로듀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자, 지금 네, 반갑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자, 이분을 좋아하시는 건지 지금 싫어하시는 건지 좀 헷갈린데요, 지금 분위기가 약간 환호성과 괴성과 야유가 한 번에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원래는 저희 대본에 없던 건데 우리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 개발 총괄하고 있는 오한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환호인가요? 응원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응원의 목소리라고 이분은 굳게 믿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오늘의 수상자 소개해 주세요, 기리 씨.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영광의 타락 파워 전사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분 모르면 간첩이죠. 야. 반갑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우리 유저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메이플 스토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유저분들이 다 닉네임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실물은 어떻게 처음 뵈시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뵀나요? 아, 처음 뵌 분도 계시고. 네, 인기가 정말 굉장하십니다. 네. 아니, 저는 그 노하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1등이신 거잖아요, 그죠? 메이플 스토리가 가장 쉬웠나요, 세상에서?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네, 저는 메이플 스토리를 통해서 전국에 한 100여 명의 친구를 돕고 또한 자식과 가까워졌고 여러모로 가족끼리 화목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온가족이 게임을 즐기죠. 예,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은 벌써 대학교 1학년이 됐고 또한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전공한다고 그쪽으로 전공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계속해서 게임 즐기시고 이분처럼 되실 수가 있어요. 쉽지 않겠지만요, 물론. 아니, 근데 사실 보통의 아버님들 게임 좀 그만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거 같이 멋져요. 즐기셨다는 거는 네. 오히려 우리 아드님과 소통을 하는데 큰 장이 되지 않았나요, 진짜? 아주 좋아졌습니다. 가족 분위기가 더. 네. 전에는 좀 서먹서먹한 게 있을 수 있었는데 메이플 스토리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자, 그러면은 시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는 하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특별상입니다. 저희 오한별 프로듀서께서 수상을 해주실 거예요, 시상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한별 프로듀서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부러워하는 타락 파워 전사님께 시상을 하고 계십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잠시 포토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네. 많이 한다고 해서 1등이 되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소감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바로 들어가시네요. 네, 게임하러 가셔야 돼요. 네. 1등 유지해야 되니까요. 아니, 그렇죠? 지금 진행을 좀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메이플 스토리 1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 영상을 한번 만나볼게요. 저희 바로 보여주세요. 뿅! 빨리 오세요. 네, 뿅!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첫 번째 페스티벌 새 역사의 시작이에요. 저희 걸스데이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네, 예전에 저희도 메이플스토리 너무너무 즐겁게 했었는데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걸스데이였습니다. 예뻐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옥이 댄입니다. 반갑습니다. 메이플스토리 10주년 기념 그 첫 번째 페스티벌 새 역사의 시작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셨을 텐데 저도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메이플스토리 10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 뭐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 화이팅!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메이플스토리 10주년 기념 그 첫 번째 페스티벌 새 역사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 됐습니다. 와, 정말 장수 게임이죠. 네. 그렇죠. 초등학교 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아, 민희 씨도 게임 좋아하시죠? 그렇죠. 메이플 스토리는 꼭 한 번씩 거쳐가는 게임이었죠. 저도 거쳐봤어요. 네, 모든 학생들의 그 즐거운 게임 시간. 네, 그래도 게임도 게임이지만,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그 탄력소가 될 수 있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건성하시고 20년, 30년 계속 새 역사의 시작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엠블랙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범수입니다. 메이플스토리 10주년 기념 그 첫 번째 페스티벌 새 역사의 시작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유저 여러분들 멋진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저희 메이플스토리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메이플스토리 파이팅! 어주 반가워요. 나 여러분 저로지와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조지훈입니다. 아, 예, 벌써 메이플스토리가 10년이나 됐네요. 야, 너무나도 재밌게 했었는데 아, 지금 생각난 게 저도 컴퓨터를 켜고 다시 한번 메이플스토리에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축하합니다. 메이플스토리 벌써 10주년이 됐네요. 역사의 시작. 아,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영상으로만 보게 되네요. 아무튼 메이플스토리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메이플스토리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메이플스토리가 10주년을 맞이했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너무너무 사실은 그 좋아하고 참 즐겨하고 있는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네. 아,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벅차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고요.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즐겁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 포에버! 10년, 15년, 20년, 100년, 1000년까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메이플스토리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메이플스토리가 벌써 10주년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첫 번째 페스티벌, 바로 새 역사의 시작, 시작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시길 바라면서 또 이렇게 한 게임이 이렇게 오랫동안 발전하고 사랑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유저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 10주년 그리고 새 역사의 시작 축하드립니다. 메이플스토리 정말 대박이고요. 축하드리고 10주년이 아니라 100주년까지 파이팅! 메이플스토리가 10주년을 맞았답니다. 아, 벌써 이제 게임계의 최강자죠. 뭐 많은 유저들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최고의 게임인데 벌써 10주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됐어요. 아, 굉장히 축하드리고 뭐랄까 이 게임계의 새 역사의 시작이죠. 그렇죠. 굉장히 멋있는 게임 회사 게임 넥센 사랑하고요. 메이플스토리 사랑하고요. 또 그리고 또 1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그동안 애써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거 찍어주시는 분도 감사드리고요. 메이플도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앞으로도 메이플스토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메이플스토리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그리고 요번에 첫 번째 페스티벌 새 역사의 시작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새 역사의 시작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메이플스토리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스파이럴 캐치입니다. 메이플스토리 10주년 기념 그 첫 번째 페스티벌 새 역사의 시작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 게임이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랑받기 힘든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메이플 스토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 메이플 유저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V-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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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메이플스토리의 변함없는 사랑 많이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곧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저희 시스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저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넥슨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민입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게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을 맞았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회사에 있어서도 메이플 스토리는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중요한 게임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10년 동안 잘 서비스되어서 10년을 맞았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요. 또 앞으로 1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주년, 30주년이 될 때까지 정말 멋진 게임으로 그리고 많은 유저들한테 더욱더 사랑받는 게임으로 오래오래 서비스 이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메이플스토리 넥슨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오한빌라고 합니다. 금년으로 벌써 메이플스토리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메이플스토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준비한 업데이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메이플스토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10년 뒤에도 더 재미있는 메이플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개발진 일동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진행되는 페스티벌에도 계속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메이플스토리를 사랑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는 아까부터 궁금한 게 우리 오한별 프로듀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사랑인 건지 애증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환호인가요? 야유인가요? 환호면 우 이렇게 해주시고요. 야유면 우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죄송합니다. 괜히 했네요. 괜한 걸 물어봤는데 네. 지금 오한별 프로듀서님이 지금 뒤에서 지금 이거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괜히 사이만 어색하게 만들었네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 자, 지금 오한별 프로듀서님 많은 분들이 지금 환호성을 질러주고 계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축복받은 분이네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많이 힘드시고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신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아까 축하 영상 중에 나오신 분 중에 네. 오한별 프로듀서가 다시 나오나요? 그분이 오한별 프로듀서님이 나오셔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실 거래요. 네. 피처링으로 서민 대표님께서 같이 나오셔서 하시고. 자, 농담이고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지훈 씨요? 여기 허한나 씨도 계셨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네. 상상을 뛰어넘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나오십니다. 저희 당숙모 이모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정말 보기만 해도 신나는 분들입니다. 소개합니다. 시스타! 두근두근 떨리는데 And I see your face 다 막상상해 나 표정 관리 안 돼 미칠 것 같아 또 네가 네가 보고 싶었어 I wanna say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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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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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목소리 내 오빠만 부릴래 오빠야 어쩌면 좋아 내가 사랑에 빠졌나봐
재밌게 놀았어. 지금은 숨어 속에서 그리고 내가 좀 내 혼자서 네가 버린 내 맘 공허해 꼭 버려져 텅빈 거리 같아. Here, 둘, 셋. We the BESC sister.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 굉장히 어린 친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저희 동생들 같고 귀엽고, 네, 저희 네 되게 친근한 네. 동생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네. 호응도 저희 두 곡 남았는데 지금보다 호응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메이플스토리 네,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일단 게임 오픈을 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실사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넥스... 나면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저희 넥스에서 네. 나오는 카트라이더 네. 크레이지 아케이드 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진짠데? 네, 정말로 집에서 즐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많이 바빠서 요즘 자주는 못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즐겨하던 게임이에요. 네. 저는 제가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행기거든요, 계급이. 되게 재밌는 얘기네 했는데 한 분도 안 웃어주시네요. 아, 되게 꾸준히 하셨나 봐요.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일단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무대에 저희 시스타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마보이라는 곡과 소쿨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갈 텐데요. 마지막까지 저희 시스타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TTAR Baby, stop breaking my heart. Oh no, you heard me, you know where next time. I hope you got that boy. Hey girls, it's gonna be alright. Hey boy, better make it right. Hey girls, we got your back. Got your back, got your back.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했잖아. 내맘 어떤지 널 알고 있겠지. 그래서 꽃 참고 기다렸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약속했었지. 손가락 걸었지.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해. 사랑한다는 말 그리 어렵니. 한마디 말이면 되는 걸. 너 자꾸 변해가. 나도 이젠 조금 지쳐가. 시간이 갈수록 더 모르겠어.
가라고 조금 진정해 주시고요, 쪽. 아, 인기가 뭐 굉장합니다. 네, 굉장한 무대 함께 해봤는데 네. 아, 우리 기리 씨도 굉장한 거 뭐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제가 사실 뭐 굉장한까지는 아니지만은 부담. 소소하게 한번 그 제가 하는 코너 전국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개사를 해서 한번 안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하나하나 끊어서 할 테니까는 괜찮은 거 있으면은 호응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몇몇 개의 캐릭터만 밸런스를 맞춰주니 멋이 없지. 전 직업을 맞춰줘야 밸런스의 완성. 오케이. 이건 약간 억지 반응 좀 있겠어. 억지였어서 사. 해킹 복구만 해주니까 멋이 없지. 바로바로 처리줘야 보상의 완성.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 멋지게만 만드니까 멋이 없지. 캐시 부담을 줄여줘야 무료화의 완성. 이 곡을 오한배 프로듀서님께 바칩니다. 아니 진짜로 가사가 우리 유저분들의 마음을 딱 정확하게 표현했나 봐요. 아 괜찮았나요? 네네.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나? 안 돼. 알았어 안 돼. 야 하세요 하세요. 아니 아니 안 해요. 아니 해주세요. 아니, 빈정상에서 안 해요. 아니 해주세요. 자 다음 순서를 위해 불러봤는데요. 자 유저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사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바로 유저 여러분 여름방학 업데이트. 와. 네.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10주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해서 업데이트가 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업데이트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여름방학 업데이트 동영상입니다.
2003년 4월 29일 정식 서비스 시작. 2003년 11월 일본 서비스 시작. 2004년 2월 동시 접속자 수 17만 명 돌파. 2004년 12월 중국 서비스 시작. 2005년 회원 수 1,100만 명 돌파. 싱가포르, 대만, 태국, 글로벌 오픈. 2007년 유럽 49개국 서비스 시작. 2011년 최고 동시 접속자 수 62만 명 돌파. 2013년 메이플 스토리 서비스 10주년. 10년의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진보된 게임성을 선보이겠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겠군. 여신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꿈이 아닙니다. 거울 세계는 또 다른 현실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와. 뭐 이게 초대형 3D로 보니까 더 신기하고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간의 재미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저분들은 여름방학이 정말로 기다려지실 텐데요. 메이플스토리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유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대적인 업데이트 준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우리 유저분들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메이플스토리 10주년 기념 페스티벌 새 역사의 시작,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끝이 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유저분들, 앞으로도 우리 메이플스토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